지난 주일 설교 이후에 월요일 새벽에 탄자니아 그 잔지바르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유튜브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그 지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NGO 사역, 기아 대책 본부 사역으로 가 있는데 그 남편 따라 그곳에서 지내고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그곳을 방문하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갈 생각하니까 안식월 때 너무 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싱가포르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6시간 비행해서 도하에서 또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8시간 또 가는데 의자 각도가 눕는 비행기가 아니라 좌석이 아니라 이렇게 한 10도 내지 15도 누웠는데 엉덩이가 베겼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왔고 어제는 도착하여서 어쩌든지 잠을 안 자려고 버티다가 밤에 그래도 잘 자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2016년 연말입니다.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TV 방송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길거리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 서서 젊은 작가 조승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펜싱 이야기를 꺼냈어요. 올림픽 경기, 그 펜싱 경기가 있잖아요. 이 경기는 선수들의 검이 너무 워낙 이제 빠른 거예요. 채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중이나 심판은 물론이고 선수조차도 내가 먼저 찔렀는지 아니면 찔렸는지 잘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득점했는지 판별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전자 장비를 장착을 시키죠. 이 조승연 작가가 그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유학할 때 18, 19세기의 전통 고전 펜싱 스타일을 배우고 싶어서 한 나이 많은 사부님 그러잖아요. 사부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부님께서 대화 중에 요즘 뭐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쓰고 있는데 그거 절대 착용해서는 안 돼. 펜싱 경기의 원래 정신에 어긋나는 장비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조 작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매겨요? 사부님 왈, 그래도 딱한 사람은 정확하게 안다. 칼 맞은 사람이야. 그러자 작가의 머리에 번쩍 스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펜싱 경기의 득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펜싱 경기는 이제 프랑스 말로 진행하잖아요. 공격한다 하면 아딱 어택이잖아. 아, 딱 이러고. 그런데 득점을 하면은 투쉐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건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예요. 수동태예요. 전통 펜싱에서는 실점한 사람이 찔렸다고 손 들고 자백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점수 주는 것이 법도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찔린 사람 말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펜싱의 정신은 자신이 찔렸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점, 심지어는 자신의 패배도 인정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에 펜싱의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조승연 작가에 의하면 이 펜싱은 원래부터 옛날부터 무예 였다는 거죠. 무예의 목적은 나쁜 놈들이 집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무공을 쌓아가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무공이 쌓이느냐? 투쉐라는 말을 할수 있을 때 쌓여간다고 본 거죠.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패배했다고 승복을 하는 순간에 한수 배우게 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뭘 배워야 되잖아요. 한수 배우게 되고 그때 내 무공은 한 단계 올라간다고 본 것이죠. 동물의 왕국에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맹수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를 않습니다. 먹잇감이 앞을 지나가도 그냥 내버려 둬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로도 충분히 그 인간의 욕심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쉬지 않고 무한 질주를 해요. 1등만 살아남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그래요.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1등한테 다 먹혀버려요. 무한 경쟁이나 승자 독식이라는 용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기고 보자는 것이죠. 사회도 이겨버린 사람에게 갈채를 보내고 유능하다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 우선 이기고 보자는 거예요. 명분, 정당성, 그런 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강자나 승자들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패자는 말이 없어요. 패자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역사로 기록되지를 않아요. 강자의 논리가 작동되어 기록으로 편찬된 것이 역사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작가가 출연한 말하는 대로란 그 프로그램의 소제목이 화면에 살짝 달려 있었어요. 질 줄 아는 리더. 질 줄 아는 리더. 다른 말로 하면은 승복할 줄 아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사하게 지는 법을 상실한 우리 사회를 향해 이 작가는 아름다운 패배를 강변하고 싶었던 걸까요? 때로는 사과할 줄도 알고 때로는 한수 배웠다 하면서 상대를 인정할 줄도 알고 상대의 의견을 정책에도 반영할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자유민주사회가 경쟁을 강조하는 이유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하고 이기기 위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찾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도전이나 희망 같은 메시지를 그 작가가 던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정치도 무조건하고 이겨먹어야 돼요. 권력을 장악해야 모든 걸 다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상대 경쟁 정당이나 상대 경쟁자가 던지는 좋은 의견을 경청할 줄 몰라요.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투쉐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는 지상명령 내리고 떠나셨습니다. 주님 명령이니 제자들은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온통 세상 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대로마 제국 앞에서 불과 120명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땅끝까지 하라니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비로소 제자들도 이 땅에서 땅의 방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 방식, 하나님의 하늘 방식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산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다 한 곳에 모인 거죠.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주민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맞이하기 전에 사회의 손가락질 거리가 될 수 있는 과거를, 제자 공동체 안의 그 과거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었을 거예요. 내부자 아닙니까? 내부자의 배신 아닙니까? 조롱거리거든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임의로 정리해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진리의 기초가 되는 시편 말씀을 주목했어요. 회당 예배에서 매번 꺼내서 읽은 예언서, 지혜서 외에도 시가서가 있거든요. 그 시편 말씀을 주목을 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은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발생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 일어났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두 인용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시편 109편 8절 두 번째 인용 구절도 주목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편 109편 8절입니다. 옛날 다윗 왕을 대적하던 자들이 제명에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오던 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실 거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명에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야 한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시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23절 보면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했다고 할 수, 물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마침내 만장일치로 내린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죠.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법 적지 않은 일꾼들이 추천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어쩜 치열하고 오랜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담임 목사 청빙이나 임직자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또 신중한지 모릅니다. 그 과거 경력 살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의 헌신도 봐야 되겠고 맺은 열매, 뭐 성과도 평가해야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분의 추천을 받고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했는지 이것도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설교는 얼마나 탁월한가, 설교자의 경우, 목사의 경우는 또 그의 삶의 행적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평가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인격이나 성품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탁월한 점수를 받고 높이 평가를 받았어도 인격에 뭐가 나 있거나 성품이 원만하지 못하면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최고로 점수 좋은 사람 뽑았다 하고 우리가 잘 뽑았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냐는 거예요. 그 오래가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있게 해주는 것은 역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성품이나 그리고 인격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선별 과정이에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도 지금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마침내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선별해냅니다. 요셉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요. 더 유력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가 선택된다고 해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4절 25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리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열두 사도 수를 채우게 돼요. 기도한 후에 제비 뽑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이 120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지금도 꼭 제비 뽑기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선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최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목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도 이 마띠아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승복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선택받지 못한 후보자 요셉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걸 주목하셔야 돼요. 어쩜 마띠아보다 더 유력했는지 몰라요. 제자들 이름 나열할 때도 제일 먼저 주로 베드로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별명도 있지 않아요. 더 유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가 선택된 거예요. 선택 과정에 대해서나 선택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나 선택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보아도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낫다고 해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으로 결국 믿고 승복한 거예요. 과연 120여 명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은 결국에는 나타난 뜻에 승복할 줄 아는, 투쉐를 고백할 줄 아는, 내 뜻과 달라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띠아는 물론 마띠아를 추천하고 마띠아를 지지한 제자들 역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인기투표가 아니었잖아요. 마띠아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띠아 역시 겸손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띠아가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힘써야 했을 겁니다. 120명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세웠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름 기준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신중한 논의 과정을 거쳤어요. 두 사람 가운데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자 다 함께 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 참 근사해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 외에도 장로 선거가 곧 있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는요 세상 선거하고 달라요. 세상 선거는 한 명이든 몇 명이든 최다 득표순 따라 마치 인기투표하듯이 최다 득표순으로 뽑혀요. 그런데 장로선거는 투표자의 3분지 2를 받아야 돼요. 5명 뽑는다? 5표를 행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모르니 어떻게 찍느냐,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찍는다, 그 말은 본인 의도와 달리 나머지 4명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5표 찍어서 이렇게 5명 뽑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선출돼서 여러 가지 과정을서 올라왔으면 5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나머지 떨어지라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야기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후보자나 장로 선거도 마찬가지고 뽑히면 이기는 거고 뽑히지 않으면 지는 거, 당선되면 내가 이긴 거야
당선되지 못하면 내가 패배한 거야. 그래서 선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선거 전. 그러나 교회 선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행사입니다. 인간의 뜻이 마구 휘두르고 개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어느 한 그룹이 큰 소리가 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다 겸손하게 내가 우리 그룹이 내가 혹은 우리 그룹이 주장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꼭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말을 또 해요. 겸손한 것처럼 막 말을 해요. 근데 둘 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모두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 후보자나 장로 후보자 모두 생각해보면 인간인지라 흠결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는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분 역시 한 사람도 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탁월함 아니에요. 뭐 인기도 아니에요. 대단한 자격 조건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자격을 따지셨다면 저야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선교사로 갔다가 신학교 교수했다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야, 이러고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를 위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적합성, inappropriateness를 절감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네가 자격 없다는 건 내가 몰라서 그 자리에 세웠는지 아느냐? 다 안다. 네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도 현재 가장 적합하니까 내가 세운 거야. 너는 충성만 해라. 일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구나. 교인들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사랑하면 되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거두시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방식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내 뜻, 우리 그룹의 뜻이 관철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우리 그룹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무계획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완벽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돼야 얼굴을 맞대고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윤곽은 알아, 청동거울이니까. 그러나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는 인식의 한계가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니까 그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나타난 뜻에 승복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감사하죠. 하지만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승부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 제목,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전적으로 승복하셨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받는 성례전이에요.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장로 선거에 하나님 뜻 나타나도록 전심전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승복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 때로 의견들이 나뉘어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는데 주님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세우기 원하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나타난 결과에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며 승복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기뻐 경배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